오늘의 소식입니다. 울산에는 총 82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대왕암공원 서생포 외성 등 14개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. 재미있는 문화관광 해설로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역량 향상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. 문화관광 해설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친근감 있는 해설 서비스를 통해 울산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전 울산시 문화재위원인 이창호 박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문화관광 해설 공로자 표창 수여와 근무지 주제별 발표, 관광객 응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친절 서비스 및 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.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미리 즐길 수 있는 시간,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시죠. 울산 시공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가 12월 15일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. 제2의 트로트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트롯걸들의 공연이 동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.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